무속인도 사랍니다. 올 마이 핏 피비. 박수! 나는 이렇게 신의 길을 제자길을 가면서 내 거를 한번 봤어요. 신에서 읊어주길래 뱃속에 점지될 때부터 아주 딱 무당이야. 태어났는데 골골 할 거니까 호적도 제대로 못 올리고 늦게 올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뭐 있었냐면 네 살에 이제 할머니 옆에 자는데 자다 말고는 아기가 자다 말고는 초저녁에 잠이 들어서 자는데 몇인지 몰라 눈을 떴어. 뜨면서 자다가 말고 빨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할머니 우리 집에 손님 온다? 근데 진짜 한 11시, 12시 됐는데 문을 누가 두들겨. 친척 작은 할아버지가 진짜 찾아온 거예요. 근데 더 웃긴 건 남자 할아버지가 찾아온다. 이 말을 했다는 거지. 그 말문이 터진 뒤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한 39도, 40도 기본 열은 3일에 한 번씩 넘나들어.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가서 그렇게 계속되고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아기가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니까 어디 가서 이제 엄마랑 다 물어본 모양이니까 어떤 큰 절에 스님이 그러더래. 이 아이 집에 두면 집에 풍파가 있으니 저 멀리 유학을 보내라. 부모랑 살 수 없는 팔자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저기 멀리 서울에 유학을 보낸 거야. 친척집에. 근데 거기도 얼마 있지 못했어요. 거기 갖고도 오만 말썽을 다 피우는 거야.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. 집으로 들어왔는데 8, 9살 때 걷는 연습을 다시 했어. 학교도 할아버지가 매일 업고 다녔어요. 그런 친구도 없고 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없어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는 곧잘해. 그러다가 나 9살인가 10살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아빠가 아프기 시작을 해. 그 아빠는 돌아가실 때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많이 아프셨어요. 병명 없이.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 속을 또 새기는 거야. 엄마 말도 안 듣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밖에 나갔고 애들하고 쌈질은 아닌데 건들기만 해야 돼. 애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야. 그리고 이상한 말은 자꾸 하고 돌아다녀. 14살엔 또 학교를 갔는데 저승사자도 봐요. 그 뒤에도 별의별 걸 다 겪은 거야. 근데 결정적으로 16살 때 머리를 감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갑자기 못 쓰는 거야. 머리 감고 일어나다 허리 못 쓰는 거는 없잖아. 그 뒤로 그냥 누워갖고는 몇 개월 동안을 약도 없어. 병원 산지고도 이상 없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다리가 아프더라고요.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머리 아프고 두통이고 이거는 맨날 허곤을 아파. 약 봉지는 살고 20대 초반에는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쫙 오그라지는 거 알죠? 쫙 오그라지더니 병원 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연골 안에 골반 연골 안에 뼈 안에 요만한 뼈가 물렁뼈가 있어요. 그 뼈가 말라갖고 세상에 금이 갈 수가 없는데 괴사가 됐는데 그 연골 괴사가 된 거야. 직장을 들어가면 손님 많던 가게가 손님 뚝 막말로 수영을 배우러 들어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누가 뒤에서 밀어갖고 물에 트라우마가 생겨. 물에 빠져. 그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래서 또 뭐 장사를 해. 사람이 들어와서 망조를 쳐. 석 달을 못 넘어가. 뭘 해도 안 돼. 진짜 나는 이 신병 얘기를 하면 석 달 열흘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. 그러니까 오로지 몸으로 치고.